How are you? 자,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스키비 토일렛 모드를 한번 찾아왔습니다. 마크에도 꽤나 고퀄 모드가 존재하더라고요. 뒤에 보시면은 지금 병기랑 카메라맨들이랑 막 싸우고 있어요. 일반 카메라맨들도 있고 뭐 감염충 거기에 G토일렛이야 저거? 우선 토일렛 진영부터 한번 볼까요? 오, 이게 이제 기본 스키비디 토일렛이고 야야야 중요한 거 카메라맨 쫓아오네. 거기에 이것도 구현돼 있어. 감염된 카메라맨 전부 덮쳐라. 오, 둘이서 노리니까 그래도 꽤 센데? 감염된 카메라맨. 그 다음에 얘는 뭐야? 글리치 토일. 어허! 은석이 병기까지. 와, 히드라 병기. 설마 너는? 전설의 쌍뚜러뻥맨. 와, 용맨급 하나는 타이탄급이었던.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배틀 한번 떠볼까요? 일반 카메라맨 쫙 깔고 돌격. 일반 카메라맨은 그래도 모이면은 꽤나 셀 것 같거든요. 자, 대형급 병기 열심히 쳐주는데 팽이에요. 흡사 지금 사생팬들 모임이거든요. 안아주세요. 아, 그렇다면 카메라도 있다. 빅 카메라맨 등장. 아까랑 덩치부터 다름. 아, 역시 기본 병기라서 니네가 그 뭐 좋은 장비 껴봤자 그래봐야 기본 최약체 토일렛이야 임마. 우리 중형급한테는 상대 안 된다. 나 근데 궁금해진 게 있는데, 여기 보니까 감염충 병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감염된 카메라맨도 있었잖아. 얘가 공격하면 설마 감염된 카메라맨이 되나? 야 이거 뭐 이렇게 조그만 애들 이렇게 잔뜩 발이 달린 애들 보고 있으니까 바퀴벌레 같네. 자, 카메라맨 한번 소환해볼게요. 감염이 되진 않네요. 감염충 병기들은 그냥 벌레들일 뿐이었습니다. 자, 중형급을 이기기 위해서는 또 누가 나와야 될까? 이번에는 음속의 변기. 영상에서 나왔을 때는 굉장히 빠른 공격으로 머리만 탁탁탁 노려가지고 순식간에 중형급도 잡았었단 말이죠. 마크에서는 과연 어떤 싸움일까요? 배틀 스타트. 슉? 아니, 음속의 병기라며. 방금 공격도 아무도 안 보이게 공격 성공한 거야? 공격 모션도 없네 이거. 나에게 닿는 순간 넌 이미 죽어있다. 와, 죽다. 공격 속도만큼은 음속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자자, 다음 용맹함의 상징 쌍뚜러뻥 닌자 출격. 이야. 뭐지? 아니 암마 순 이거 완전 겉맞춤이었네. 아니 그렇게 멋있게 등장해가지고 사단이 한 방에 썰려버려. 아니 음속의 병기가 너무 센 건가? 얘 왜 이렇게 세니? 안 되겠다. 넌 큰 거 한번 맛 좀 보여줘야겠다. 딴. 나도 거미 카메라맨 원거리 공격이다. 뿅. 아, 음석이 병기. 그냥 뚜껑 맞기만 해요. 이거 완전 최악의 상성인데요. 이거 뭐 공격이 다야 공격을 하던가 말던가 할 텐데 이거 닿지조차를 않아요. 이 싸움은 답이 없다. 카메라 진영의 새로운 구원투수군요. 이 거미 카메라맨을 막을 자 누굽니까? 그렇다면 이 녀석이 나와줘야 돼. 전기톱병기 등장. 자, 아무리 그래도 다구리 장사 없지? 한번 붙어봐. 와! 아니 닫자마자 그냥 바로 갈갈갈갈 믹서기 해버리는데요 카메라맨들. 둘러싸버려. 물량 무한공급이다. 무한공격엔 장사 없고요. 그래도 혼자서 한 순식간에 한 30마리 정도는 잡아내는 것 같아요. 체력이 버텨주면은. 아, 역시 전기톱병기 상당히 셉니다. 자, 그렇다면 큰 거 올 타이밍 왔습니다. 자, 이제 보스급들 등장 타이밍이에요. 타이탄 TV맨. 야, 와, 한 방에 그냥 컷. 야, 이거 근데 디자인이 상당히 잘 뽑혔네요. 거의 뭐 흡사하게 구현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역시 보스급이라 그런지 타이탄 TV에 맞서는 자 누굽니까? 감염된 타이탄 스피커맨. 오, 보스급 맞짱 뜹니다. 딱. 잠깐만, 아니 왜 공격을 못하니? 이거 감염된 타이탄맨도 TV맨한테 안 되는 건가? 그러면은 야야 너 내가 세 마리 소환해줄게. 세 마리 감당 가능하겠어? 얘도 뭐 TV맨도 결계가 있는 거예요? 사방팔방 다 그냥 막으면서 공격을 하네? 아니 근데 그러면 이제 병기 중에 뭔가 큰 게 없는데? 에라이 안 되겠다. 타이탄 TV맨을 잡아라! 전부 공격해! 돌격! 저기요 님들아, 공격 안 하니? 와, 근데 진짜 타이탄 TV맨 이거 기스도 안 나는 건 실화야? 하하하하. 이럴 수가. 그냥 TV맨도 이 정도인데? 과연 업그레이드 된 시네마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 거야? 빠바밤. 뒤에 이제 스피커 그 강화 파츠까지 달려있는
초진화한 모습. 자, 가지. 전기탑들 썰어봐 한번. 오, 이번에 공격 된다. 오! 아, 일반 T5N 같은 경우에는 좀 오류가 있었나 보네요. 이건 데미지가 들어가. 그러면 시네맘이랑 다시 한번 맞짱 떠봐야겠다. 자, 나와라. 감염된 타이탄 스피커맨. 자, 이번에 한번 맞짱 떠봐 제대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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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타이탄 스피커맨이 도망친 그 빤스러 난 이유가 있었네. 1대1로 붙으면 상대가 안 되는구나. 그렇다면 그림자 분신술. 아까와 비슷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숫자가 많네요. 아, 이러니까 조금 비벼볼만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타이탄 같은 타이탄인데 이렇게 몇 마리를 넣어야 상대가 된다는 것 자체가 시네만 같은 경우에 전투력이 상당히 높다는 걸 네, 알 수가 있죠. 그 와중에 조금 비비려고 하네. 시네마맨 이렇게 죽는 거야? 잠깐만. 와. 오. 오. 와! 황벨이었어! 야, 거의 한 8마리인가 넣었는데 이게 황벨이 되는 게 레전드네. 하지만 오늘의 진짜 메인, 진짜 큰 거 옵니다. 바로 모든 것을 평정할 빠밤! 왔습니다! 강화된 타이탄 카메라맨! 와, 이거 마크에서도 이렇게 구현된 모습 보니까 이거 디자인 상당히 잘 뽑혔네요. 거의 흡사한데요? 뒤에 제트팩 달려있는 모습도 그렇고, 이 전투 망치랑 레이저건, 거기에 간지나는 코어까지. 이거 안 되겠다. 복수하러 왔어. 스피커맨 상대해봐. 근데 아, 데미지 자체는 시네맨이 더 센 것 같다? 야, 이렇게 멋있게 등장했는데 아까 그 시네맨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8마리 상대했단 말이야. 지금 3마리도 버거우면 안 돼. 병기들, 자, 배틀 한번 제대로 해보자. 총 출동하라! 자, 총 전쟁이다. 한번 붙어보자, 얘들아! 가자!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거기다가 전기도 변기도 샥 깔아주고요. 운석이 변기도 출동. 오, 역시나 잘 잡아내는 모습. 다른 타이타맨 마무리 짓고 지금 TV맨 도와주러 갑니다. 역시 타이탄끼리 합이 잘 맞네요. 뚝배기 뚝배기 똑똑똑 뚝배기 뚝배기 똑똑똑. 아, 타이탄들 역시 너무 멋있습니다. 따봉.